햇살이 아주 너무 좋은 가을 오후에 산중 텃밭. 일주일 만에 다시 텃밭에 나와서 오늘은 그무 갈라짐 현상 소독 좀 하러 왔습니다. 오늘 그 약채상 갔는데 이거는 지금 붕소나 칼슘 주는 건 늦었고, 야, 이게 크니까 갈라지는구나. 미생물 약 줘서 조금 있다가 약 타서 바로 소독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 되고 잎이 무성하고 보기가 좋은데, 야. 영농자재상에서 추천해준 무 갈라짐 현상 방지약인데, 이미 갈라진 건 어쩔 수가 없고 안 갈라진 거나 좀 방지를 하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가져왔는데요. 20리터에 두 뚜껑이라는데 우리는 그 2리터짜리밖에 없어서 분무기 10분의 1을 잘 따라서 오늘 소독을 해야 됩니다. 이거 잘 따라야 되는데. 약 치면서 보는데, 야, 농사 어렵네요. 이거 일반 분들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, 이거는 뭐 거의,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, 골아가지고, 이거 뭐 이제 수확이 불가능하네, 야. 여기도 똑같은 증세. 일단 기형 방지용 약을 충분히 뿌리긴 뿌리는데, 야, 중간중간에 또 한두 개가 생겼네. 이게 보니까 무가 엄청 굵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거 우리 사람으로 치면 그 뭐라 해? 갑자기 살 빠지다 빠지면 그 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어우, 이게 알이 굵으니까 참 이런 일이 생기네요. 자, 좋은 무는 이렇게 실합니다. 이게 굵고 실해서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씨 사람 살 트는 것 마냥 커지면서 이렇게 위에서도 트고 밑에서도 갈라지고 저기 옆에서 갈라지는 거는 저 자색무가 이렇게 갈라지네. 암튼 오늘 기형 방지용 미생물 약 열심히 치고 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야, 카일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많이 난 거를 뽑아줘야 되는 거야 이거? 아 진짜 머리 아프다 이거. 그 실을 너무 많이 심었나 봐. 근데 이거 지금 할건 아니고. 그게 낫긴 아, 나 진짜. 아, 이렇게 많이 났나? 이 판은 뭐야 근데? 아니, 언제 뽑는 게 아니라 이 대파는 김기장이가 심은 건데 그러니까 언제 먹는 거야 이거? 내년에 먹는 거야? 내년에 먹는 겨울을 나는 거래요. 이것도? 아니, 그런데 이 겨울을 나는 건 좋은데 아, 이렇게 효율이 안 나는 걸 심어야 되나? 이거 겨울 나가지고 내년까지 둬야 되는 거야, 이렇게? 야, 이건. 이거 부직포 사다가 이거 하고 오래 키우는 거는 부직포 하면 이제 풀이 좀덜 난다 하더라고. 그래서 겨울에 그 부직포 하면 어렵지 않는데. 이거는 이제 뜨거울 때 자라는 거라 약간 날이 추우니까 서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맛이 가는 것 같은데. 이거는 이제 꽃 피다가 깻잎 따먹다가 끝나는 거라 끝나는 것 같아 이건. 이건 이제 시간 잡아서 뽑아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근데 지금 오후 햇살에 배추가 진짜 이쁘다. 잘그저 자라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거는 없어 이제. 나방은 없어. 나방 애벌레 약은 안 줘도 될것 같아. 살충제도 필요 없고 뭐 물만 물 글쎄 이대로 잘만 염으면 되는 거지. 여기 김기장 만든 배추 가지고 좀 단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이거. 근데 모양은 이뻐. 자리는 잡는 것 같은데. 아뭐 처음 만든 배추 정도면 뭐 가운데 딱딱해지고 있고 훌륭하네. 가을 햇살 아래 아주.
잘 자라고 있는 오늘 모처럼 일주일 만에서도 즐거운 관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이 가을 상추도 이게 저 일교차가 심하니까 단단해 보여도 여름하고 확실히 틀려. 색깔도 좀 단풍이처럼 선명해 보이고 확실히 그저봄 가을이 틀리네. 아, 이렇게 잘생긴 무가 약간 변형이 돼서 금이 돼가지고 오늘 약을 쳤네. 아, 이게 저 가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좀 봐봐. 한번 일단 시식을 해보고 맛이 들었나 일단 체크한 다음에 여러 경로 통해서 물어보고 그 수확 날짜를 정하겠습니다. 아우, 정말 잘생겼다. 첫 농사치고는. 아, 이거 우리 고 교수가 무 갈라짐 현상 우리가 오늘 그 소독은 했는데 혹시 우리 어디 고수님이 보면 조언 좀 해달라고 다시 찍으랍니다. 아, 이렇게 잘생겼는데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. 아, 이거 정모 한번 다시 깊게 촬영합니다. 이 케일이 생각보다 오래 잘 살아. 처음에는 막 벌레 엄청 먹더니 계속 딸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이파리가 나서 아주 올 때마다 싱싱하게 관찰하고 갑니다. 어떤 거? 이 화초처럼 자란 마늘이 우리 저 친구 교수 얘기하는 것처럼 아, 겨울에 북돋아줘서 그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덮어만 놓으면 이파리가 시들었다가 봄에 새순 난다 하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올겨울에 한번 체크해보고 보겠습니다. 근데 너무너무 이게 화초처럼 예쁘게 잘 자라서 야, 이게 과연 뭐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하고. 근데 지금 겨울 나는 이저 마늘이 화초처럼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서 헷갈리기도 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로맨상추 이 떡잎 자라는 모습이 아주 좋네. 이 늦가을에 상추도 역시 그 여름에도 잘 크지만 가을에도 예쁘게 잘 크네. 아참 저쪽에 꽃상추 딱 아까 찍은 것처럼 자리 딱 잡아가고 있고. 이렇게 또 오늘 일주일 만에 포천 산중 텃밭에 와서 무 갈라짐 성장 변형되지 말라는 약치고 배추 나방벌레 약치고 한참 관찰하고 즐기다 들어갑니다. 땡큐.